국내에서 재배되는 주요 절화 작목인 장미. 장미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주로 배드 위에 슬라브 배지를 올려 배양액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양액 재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업기술원에서도 스마트 양액 재배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양액 재배는 흙 대신에 인위적인 재배 틀에 작물을 심고 그리고 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을 물에 녹여서 재배하는 농법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장미를 양액 재배하고 있는데 코코피트 백배지라는 것에 위에 앞면 블럭을 올려서 양액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을 녹여서 사람이 직접 공급하지 않고 양액기에 점적핀을 통해서 양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액 재배를 활용하면 노동력 절감은 물론이고 수확량 증대와 병충해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최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양액기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농가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양액기는 식물에 필요한 양액을 제조한 다음 타이머를 설정해서 공급하는 일방적인 공급 방식입니다. 저희 충북농업기술원은 국립농업과학원과 함께 지능형 양액 제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액 공급기에 양액 농도 측정 센서를 추가로 설치해서 듀얼 센싱이 가능하게 하고 또 정밀하고 정확한 양액 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또한 시설 내 환경 정보와 작물의 생육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식물의 생육에 적합한 최적의 양액 공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더 효과적인 양액 재배를 기대할 수 있는 지능형 양액 제어 플랫폼을 통해 우리 지역의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완성도 높은 양액 재배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업기술원 장미 재배 시설에 양액 재배기를 현장 적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양액 제어 기술이 도내 장미 재배 농가에 조기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가의 소득은 올리고 필요한 노동력은 절감시킬 수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 양액 재배. 앞으로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새롭게 개발한 지능형 양액 제어 플랫폼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편안한 작물 재배가 가능해지길 바랍니다. 개발된 양액 제어 플랫폼은 농업기술원에서 적극적인 테스트 후 시제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농가에서도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 양액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새롭게 개발한 지능형 양액 제어 플랫폼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편안한 작물 재배가 가능해지길 바랍니다.